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비디오가 저작권 때문에 차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곡이 너무 좋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기로 했어요. 차단이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We Choice Awards가 진행이 됐었죠. 작년에 제가 We Choice Awards 힙합 스테이지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다가 저작권 때문에 잘렸는데 이번에는 무슨 앨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상식을 위한 어떤 아티스트들이 협업한 앨범? 거기에 있는 수록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Win, MCK 그리고 처음 본 아티스트가 있어요. 탄키츠네?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분들이 뭉친 음원이 있습니다. 충하이 꽃둥라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Chapter 2 of the Future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뭔가 이름에서부터 이 긍정적인 바이브들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사가 올려져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의 미래는 긍정적이고 밝을 것이고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족에게 집을 사주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래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짐들, 소망들이 가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래퍼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에는 어찌됐든 부자라는 매개체가 있어요. 부자가 돼야 내 주위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래퍼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걸 가사에 많이 표현하고 합니다. 이 곡에 굉장히 잘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Win, MCK, 탄키츠네가 함께한 충하이 꽃둥라이 비디오 아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it's gonna be alright. 저는 윈이 약간 이렇게 It's gonna be alright 이라고 얘기할 때 약간 레게 같은 바이브도 느껴져요. 곡이 왜 이렇게 재즈하지? 레이백 할 수 있는 흐느적한 이런 느낌들이 좋아요. 그래, it's a new day. 네, 좋은 말이에요. 오! 야, 둘이 이렇게 케미가 이렇게 있을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되게 놀랍네. 와, 되게 좋다 이 노래. 뭔가 두 사람의 이 바이브가 되게 잘 맞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아. MCK는 싱잉 랩도 참 잘하죠. And baby, will you always by my side? Yeah.
아, 되게 따뜻해요. 사실 지금 겨울인데 이거는 딱 따뜻한 봄날에 들어야 돼. 바이러스 없는 따뜻한 봄날이죠. 4월이나 5월에 들으면 너무 좋겠다. 한강에서. I need you every night. Can I kiss you? Baby, you're my guitar. 이런 래퍼스는 한국의 지금 가장 핫한 래퍼 중에 창모 얘 바이브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리릭 비디오를 너무 잘 너무 진짜 감각적으로 만들었어. 하이팝 느낌이야, 되게. 드라마 on my way. 너 멋있다. 텐키츠네가 그럼 프로듀서일의 확률이 높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 음악 너무 따뜻해요. 사랑이 느껴지고 야망도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이런 곡 들으면 또 기분도 따뜻해지지만 동기부여가 되죠. 가사를 이해하고 나면 래퍼들이 어떤 부자가 될 이유가 있죠.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저는 좀 놀란 게 랩비엣과 킹 오브 랩 이후 베트남 힙합씬이 무서운 속도로 수직 상승하면서 발전하는 게 진짜 느껴져요. 래퍼들이 수많은 광고에 출연해서 돈을 벌고 공연도 엄청 많고 이렇게 시상식을 위한 음악을 만들 때 래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시상식을 또 빛내고 있고 한 축으로 담당하면서 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힙합의 위상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따뜻한 음악을 이 시상식을 위한 음악으로 따뜻한 음악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런 음악 들으면 확실히 딱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봄 있죠. 봄, 진정한 봄,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웃으면서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곡이 너무 따뜻해요. 사랑이 굉장히 충만함과 동시에 래퍼들의 야망이 느껴지는 좋은 음악이었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